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아니, 기분이 대단하네. 훌륭하신 분이 확 바뀌셨어요. 자, 그렇지만 이 막창집의 대박의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막창을 먹으면요, 공짜로 배달되는 칼국수. 이게 또 공짜예요? 예. 더 놀라운 건요, 즉석에서 바로 만든 라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야, 면발이 더 맛있죠? 이야. 야, 이거 그냥 푸짐합니다. 아니, 배 터지시겠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진짜입니다. 이거는 아무 보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잡사봐야 그 진맛을 알고 그 안 먹어본 사람은 그 뜻을 모릅니다. 막창 드시러 오십니까? 칼국수 드시러 오십니까? 아, 스타트는 막창이고 네. 마무리는 칼국수고. 그냥 처음에는 네. 막창으로 오케이. 마무리는 칼국수로. 근데 그나저나 이거 뭘까요? 야, 네? 이거 선풍기 가지고 이거 돌림판을 만들었네요. 예. 네. 저번에 답신이 거기 현대시장에 하길래 우리도 배워갖고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답신이 현대시장 편 기억하시죠? 그렇죠. 조문식치 설거지. 설거지 당첨. 설거지. 네,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전자동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오, 이거 자동인가요? 괜찮은데요? 네, 이 발명품을 개발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분들 우리 집에 이거 있으니까 많이 오세요. 예, yeah. 요거 재밌습니다. 빨리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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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장바구니 가득 정이 넘치는 시장. 올해의 기운을 품은 상인들의 통큰 서비스가 넘치는 곳. 대성시장으로 오세요. 조문식 씨가 물안경을 쓰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야, 우리나라 국가대표시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많이 잘 서비스를 다 푸짐하게 드리니까 한번 가보시고. 아, 그리고요. 있죠. 톨게이트 영수증. 아. 요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하나가 공짜입니다. 네. 네. 자, 이런 시장은요. 이 홍보도 세계 신기록 달성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또 저분은 네. 왜 저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 등 돌리고 계세요? 왜요? 네네. 달려라 우리 장터의 앵커 김종화입니다. 요즘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는 불볕더위에 아주 시원한 소식을 전해줄 강민 기자. 강민 기자. 강. 네, 강민 기자. 저는 등차고 바람이 불고 있는 불쌍한 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조가 얘기 미셔야 되는데 조가 얘기만 내가 너 헬기다! 행보를 하는 게 아니고 물놀이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상도 홍보하느라 휴가 보니까서요. 자, 우리 울산의 대성동 서물시장에 민망해. 못 먹어서 말랐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회장님? 좀 가입고 찍으시지. 네, 지금 나홀로 세계 기록에 도전하고 있는 이 선수가 바로 대성동 서물시장의 부회장님 계시겠습니다. 지금 결승장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오는데 아사 직전입니다. 전목대님을 다해 지금 예, 드디어 꼬리입니다. 아니 이렇게 뭐 좀 거창하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대성시장의 스킬이 크기 때문에 크게 나오는 거야. 자, 부회장님 오늘의 목표가 뭡니까? 500분 보시고 예. 대성시장의 장도 보시고 예. 일산 해수욕장 즐기는 게 제 오늘 목표입니다. 그리고 홍보 따라해줘. 그렇죠. 오후 5시에 대성시장 가요. 대성시장 가요. 5시에 오시면 50분 오세요. 시원하게 떠납니다. 아하. 달려라 우리 장터. 야. 오늘 홍보할 대성동 서물시장은요 이 바다에서 딱 10분 거리입니다. 아주 진짜 코앞에 있는데요. 바다가 보이네요. 바다 좀 보세요. 물 맑아요. 예. 아주 그냥 좋은데요.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진짜 깨끗합니다. 저는 나이를 잊고 정말 신나게 뛰느라 봤는데요. 운동도 안 하세요 오늘은요? 왜? 이렇게 넘어져도 싸요. 아예 이렇게도 싸요 다 지금. 홍보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예예. 우리 아우님 정말 시작부터 꼬이는 게 뭔가 좀 불안하긴 했지만요. 우리가 누굽니까? 일단 차도를 가르면서 수상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아 형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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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아. 야 저